밖에는 어제부터 비가 좀 많이 내렸어요. 비가 그친 듯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예쁘게 잘 자라는 식물들 중에서 특별히 요 홍공작. 홍공작을 제가 너무나 예뻐서 세 포트나 데려왔는데요. 한 포트당 두 개씩, 이렇게 두 개씩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나무가 있네요. 커다랗게 키워서 나중에 이거 나눠서 다시 심어보도록 해야 되겠어요. 아직은 좀 목대가 가늘어서 따로따로 심기에는 적어요. 홍공작 키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 홍공작이요, 원산지가 원래 뭐 한국이나 일본, 동남아 쪽이 이게 원산지인 것 같더라고요. 이름이 홍공작이라고 하기도 하고 칼라만냥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름이 홍공작이라고 해서 그런지 굉장히 이게 초록, 처음에는 이렇게 초록으로 나왔다가도요, 이렇게 초록으로 나와요, 처음에는. 그랬다가도 이렇게 이제 빨갛게, 붉은 자줏빛으로 이렇게 변해줘요, 색감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지고, 또 이렇게 꽃도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꽃도 피어주고, 꽃이 지고 난 후에는 또 동글동글한 또 이렇게 달걀 모양의 열매가 달려요. 요거를 제가 꽃하고 열매의 모양을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꽃과 꽃 색깔과 요런 잎도 이렇게 붉은 자줏빛이고, 그리고 열매도 동글동글하게 열려가지고요. 이게 재물운이 굉장히 상승한다고 해요. 요걸 집에 들여와서 키우면요. 그래서 이제 집들이 선물이나 집에서 재물운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많이들 키우신다고 합니다. 저는 요거 이제 세 포트를, 우연히 세 포트를 들여왔어요. 한 포트인가 두 포트만 사려고 했는데, 세 포트를 사면 좀 가격을 저렴하게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세 포트를 제가 또 데려왔는데, 나름 요게 색감이 이쁘고, 이게 꽃이 피지 않아도 이게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집에다 놔두면 이게 힐링이 되는 그런 홍공작이기도 합니다. 홍공작의 물주기는요, 이게 겉흙이 말랐을 때 이제 흠뻑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잎이 조금 말라서 쭉 처졌을 때는요, 금세 훅 뿌리가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잎이 말라서 쭉 처졌을 때는 또 물을 흠뻑 주시면 뿌리가 금세 살아납니다. 요거는 좀 반그늘에서도 참잘 자라요. 그렇지만 요게 이제 또 직사광선에서는 요게 이제 푹, 요 잎이 푹 죽을 수가 있고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키우듯이 창가 쪽에 이렇게 빛이 드는 곳, 요런데. 아니면 뭐 반그늘에서 자라도 요거는 요런 색감을 예쁘게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요게 겨울에는 이렇게 따뜻한 남부지방이나 이런 데서는요, 월동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데 이런 중부지방에서는 베란다 이런 데서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추위에도 상당히 강한 거죠. 세 포트를 데려와 갖고 분갈이를 했는데요. 분갈이는 요게 흙을요, 상토 7, 마사 3 해가지고 좀 약간 요것도 가습에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통풍을 잘 시켜주기 위해서 마사를 한3 정도 섞어줬어요. 이 아이들이 은근히 예뻐요. 고급져요. 그리고 색감이 굉장히 고급져요. 이거를 이렇게 좀 햇볕 쪽으로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좀 돌려가면서 키워주면 좋아요. 햇볕 쪽으로 아이들이 얼굴을 많이 내밀거든요. 햇볕 쪽으로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게, 또 수영도 너무 예쁘게, 햇볕 쪽으로 이 아이들이 수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키우시면 햇볕 쪽으로 이 아이들이 또 다시 기울어서 수영이 예뻐지겠죠. 줄기 사이에 여기쯤에 이제 꽃이 피는데요. 꽃이 지고 나면 이게 이제 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게 이제
그 이름으로 인해서 칼라만냥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그게 이제 달랑달랑 이렇게 돈처럼 복이 주렁주렁 달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물운을 상승시키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좀큰 식물을 처음에 저는 큰 식물을 데려오기보다는 이런 작은 식물을 많이 데려다가 이렇게 크게 키우는 이건 버킨콩고고요. 예, 칼라데아, 이건 뷰티스타. 그래서 이렇게 좀 저는 아이들을 좀 작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좀 크게 키우는 그런 요것도 굉장히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만 거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키우는 이고요. 작은 식물을 데려다가 저는 좀 크게 크게 키우는 맛을 좀 보는 그런 식물 집사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렇게 커다란 식물이 많진 않아요. 네, 다 이렇게 작은 거 데려다가 크게 키우는 식물 집사입니다. 그래서 홍콩작도 이렇게 이제 조그만 아이를 데려다가 내년에는 꽃도 피우고 열매도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예쁜 모습을 또 내년에는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콩작 키우는 법은 이렇게 이제 요 정도만 아셔도 이게 키우기가 좀 쉬워요. 물만 이때 이제 겉흙이 말랐을 때 물만 자주 주시고 이렇게 이제 어저께 저는 이렇게 물을 줬거든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줄때 요걸로요. 이렇게 이제 찔러봐 가지고 이렇게 흙이 지금 묻어 나오잖아요. 이건 어제 물을 줬기 때문에 흙이 묻어 나오고요. 흙이 묻어 나오지 않을 때 물을 듬뿍 주시면요.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물 주기도 쉽고 키우기도 굉장히 쉬운 홍콩작이니까요. 여러분 참고 삼아 잘 키우시기를 바라고요. 또 집안에 데려다가 이거 키우시면 재물운도 상승한다고 하니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쁘죠? 모양도 예쁘고 꽃 모양도 예쁘고 잎 모양도 예쁘고 또 재물운도 상승한다고 하고 키우기도 쉬운 홍콩작 여러분 한번 키워보지 않으시렵니까? 강추예요. 초보 식물 집사님들께 강추. 너무 키우기 쉽고 꽃과 같이 예쁜 나무 홍콩작. 오늘 비 오는 날 홍콩작에 대해서 키우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웃는 이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행복한 날 되세요.